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 교육과에 편입한 조은혜입니다. 비평준화인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불리한 내신 성적으로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을 할 수 없었고, 그러던 와중에 편입이란 제도를 알게 되어서 영어 한 과목으로 내가 원하는 학과, 학교에 갈 수 있다는 점에 편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꾸준함과 절실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학원을 다닐 때 1년 동안 지각이나 결석도 거의 하지 않았고 10시까지 항상 자습을 했습니다. 또 시험을 볼 때도 한 문제라도 더 맞추자는 생각으로 영어 고사에 임했고, 면접을 볼 때도 4시간 정도 대기했었는데 계속 시뮬레이션 해보고 계속 질문과 답을 생각해 본 덕에 이화여자 대학교에 최초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7월, 8월쯤이 슬럼프였는데 그때 많은 유학생들과 이제 재수생들이 몰려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때 남하고 자꾸 성적을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슬럼프에 있었는데 그럴수록 더 제 자신에 집중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슬럼프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선 1, 2월부터 학원을 다녔는데 1, 2월에는 아무런 기초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문법만 했는데,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고, 주말에는 또 한 주분의 수업을 복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3, 4월부터 본격적으로 문법에 치중을 하였고, 5월부터는 독해나 논리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편입 시험은 문법이 아니라 독해나 논리에 비중을 두기 때문에 저도 가면 갈수록 문법은 거의 공부하지 않았고 독해나 논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는 1, 2월부터 학원을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 2월에는 진짜 기본부터 교수님들이 진짜 기본 동사 막 이런 것부터 알려주시기 때문에 수업을 열심히 듣고 복습을 하면 기본이 잡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김영을 선택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 우선 1, 2년에 만들어진 컨텐츠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학원을 믿었고, 그리고 교수님들의 강의력이 너무 좋아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김영 홈페이지에 가면 되게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학교를 중점적으로 저는 먼저 풀었고요. 그리고 하루에 꼭 시간을 정해서 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입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정말 해볼 만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편입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으면 정말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해보셔서 좋은 학교에 가셔서 원하는 공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편입을 인생에 한 번뿐인 리셋 버튼이라고 한 이유가, 제가 사실 수능은 정말 낮은 성적이었는데 지금 이화여자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을 보면 편입은 정말 1년 동안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편입을 준비하시는 후배님들도 정말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영 편입은 제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었습니다. 저의 꿈은 교육행정공무원입니다.